놀보제비 세 마리는 강남으로 들어가 제비와 함께 현신 후어 놀보놈 전우내령 낱낱이 주다르니 제비왕이 분을 내어 원수구자 바람풍자 쓴 박씨 하나를 내어주며 이걸 갖다 놀보주어 원수를 갚게 허라. 놀보제비 받아 물고 제 처소에 돌아와 명춘을 기다릴제 그의 겨울을 다 보내고 춘우수경 집춘분을 지내어 사물삼질이 당도허니 나무나무 속잎나고 가지가지 꽃필 적어 놀보제비 거동보소 박씨를 입에다 물고 거중어 둥실 높이 떠 총나라 사천리 축산도 이천리 백성도 500일을 넘어 하룻밤 쉰 후어 아방궁을 얼른 지나 월하성 12,000일을 순식간어 지냈구나 그래서 잠깐 쉰 후 주야로 펄펄 나러 놀보집을 당도허니 놀보 보고 좋아라 반갑다 내 제비 어디를 갔다가 이제 와 어디를 갔다가 이제 오느냐 얼씨구나 내 제비 소시절 이조기관 벼슬 흐르네 갔더냐 벼슬씨 구멍에서 집에 울어내 갔더냐 어이리 드디 와서 내가 안장을 다 놓이느냐 박씨 물어왔거들랑 어서 급히 나를 다오 손바닥을 쩍 부리고 제비에게 철을 허며 박씨 죽이 마흔 기다릴제 저 제비 거동을 보소 울었던 박씨를 놀보 손에다 뚝 떨어치고 거중 둥실 높이 솟아 날아간다 놀보 받아들고 여보소 마누라 살림 미천 여기 왔네 놀보게 집 달려나와 박씨를 들고 보더니 아이고 영감 이거 바삐 갖다 버리시오 놀보 깜짝 놀래 아니 어째서 원수구자 바람풍자가 써 있으니 원수가 풀풍파란 말 아니오 놀보가 대답어대 무식한 여편 내가 무엇을 한다고 이려 모르면 물어나 볼 것이지 굳자 내력을 들어보소 굳자 내력을 들어봐 원수구라는 글자 군자오구란 짝구자와 꼭 같은 글자이니 흥보박에 양귀비 나오듯 이 박에선 스시가 다와 내 짝이 된다는 말이로세 놀보게 집 들어보니 사람상을 말이로다 못신께 만하는 말이 그런 그러한다 치고 바람풍자가 웬일이오 바람풍자가 더욱 좋네 옛날 태호 포켓이론 풍성으로 왕으시고 순인권호 현금 남풍시로 하다보고 성왕의 작은 성덕 전부 열풍어였고 주궁은 성인이라 폐풍시 지으시고 한태주 수수풍과 곽무황제의 곤양풍 와룡선생의 적벽풍 백의속제의 고절청풍 엄자릉은 선생지풍 도정절의 복창청풍 만고에 많았으니 그 안이 좋을 수인가 우리도 이 박을 심어 슬슬 동풍에 임묘어여 사월남풍의 고이자라 우순풍조
추운 시절 꽃 피고 박이 열려 8월 고풍 따스해면 보물이 풍풍 나와 웬 집안에 풍덩풍덩 근래 풍속에 좋은 오사 감사풍채 호박 풍자막술 풍한 떡위이고 네 귀에 풍경 달고 퍼가내는 병풍치고 선풍도 고을이네 모임이 주야 풍류놀 그뜨면 그 아니 풍주건가 그런 풍간으로 지마소 아무 말 말고 심어보세. 동편 처마 단장 밑에 구덩이를 깊이 파고 1년 농사 지을 걸음 한꺼번에 쳐다 붙고 단단히 심었겄다. 아적 때 심은 것이 저녁 때 돌아가 본즉 박순이 벌써 수종난 놈 수퉁다리만하게 솟았는지라. 놀보게 집 깜짝 놀래. 아이고 영감, 저거 남만 해도 무슨 재변이 생기겄소. 바삐 뽑아버립시다. 놀보 듣고 화를 내요. 여편 내가 방정 맞은 소리를 꾸건단 말이여. 아, 나물 될 것은 떡잎부터 안다지 않어? 이 박농 굴이 날마다 갑절씩 쑥쑥 뻗어나가는디 옆에서 순이 나고 순이 더욱 굳게 뻗어 어디가 턱 걸치면 모두 다 무너져버리던 것이었다. 놀보가 벌써부터 박 때문에 이렇게 손재를 당할 적에 박 여섯 통은 놀보집 후원회가 열고 박 한 통은 이웃집 물밑에 가서 열렸는디 밤중만 되면 박통 속에서 속옷 소리, 장고 소리, 징꽹가리 소리가 나니 이 박은 초라히 패든 박이었다. 이때는 어느 땐고 주파롤 망간이라 희면서도 누르스름하게 익은 박이 완연 익은 빛이었다. 놀보놈이 좋아라고 저 박빛이 누르스름한 건 분명히 흔들었제. 책력을 펼쳐놓고 갑자일로 대기하여 싹군 30여 명을 사가지고 박을 타는 뒤 놀보가 선소리를 매기되 금이 꼭 나올 줄로 금말만 가지고 먹이던 것이었다. 시리렁 실건 톱질이야 헤이허 지리로구나. 어와 세상 사람들아 금어 내력을 들어보소. 초안적 진평이는 범하부를 잡으려고 황금 4만 근을 추근어 중에다 흩었으며 소진이는 굴변조와 반지어 드시러 갔고 곽근은 효성으로 묻힌 금을 파내었네. 시리렁 시리렁 당기어라 톱질이야. 나도 이 박을 어서 타서 그니 많이 나오거든면 이 동네를 동명가로 말경에는 금곡동이라 부를란다 해. 이허로 톱질이로구나. 실건 실건 실이렁 실건 실건 발기 활짝 벌어진 뜻밖의 박통 속에서 노인 한 분 내닿는 지린 목색 그자로구나. 다 떨어진 헌배바지 깊은 살이 다 보이고 삼승마포 적사무에다 개가죽 묵은 배자 무릎까지 덜렁덜렁 군영 뺑뺑 중 치마건 아랫단 황토 묻고 떨어진 채불관에다 석자가옷 헌배주머니 일가산을 넣자고 곱들조대 중등지고 놀보놈 안방으로 치집같이 들어오는 뒤 토깽이 얼굴에다 빈대 코가 맵수 있고 뱁새는 병치배 목소리는
근디 애비놈 가산보다 더 적어요. 부지 거처된 년호 종적을 몰랐더니 제비의 소식 듣고 불안 천리왔노라. 네가 손리세가 널 방통 속에다 급히 담아 대게 가서 시중어라. 돌보가 들어보니 사람 상할 말이로다. 아니라고 대자해도 삼대가 되었으니 쟁인 세울 사람 없고 송사를 넣자으니 좋지 못하니 근본을 읍과 총이 달테요. 싸워나 보자 언들 저 양반 생긴 뿐이 장작불에다 집어넣어도 한타질 모양이라. 어쩌면 무사올꼬 저 혼자 국량을 째. 저 양반 호령어돼 네놈 놀부야 이놈. 구상전이 와 계신디 네 계집 네 자식들은 무난도 아니허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강남 하인 이루너라. 박통속이 관문되어 수십 명 대답소리 통하기 으근으근 귓골하고 보기도 겁난 번개 같은 아인들이 뭉치 들고 졸바 들고 꾸역꾸역 퍼나오니 돌보가 할 일 없어 복지에 걸어는구나. 여보시오 상전님 이 동네가 판촌이오. 삼대 조부의 빤으로 이 고장을 살려와서 모모한 양반 떼기 보도다 사돈이 온바 이 소문이 나거든면 소인원 고사오고 그 양반들 우세오니 당장 포절 처분으로 아무 말씀 없이면 섭전으로 파치고리니 송량하여 주옵소서. 네 애비 죄상을 생각하면 기어코 잡아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사랑한 마주대 거꾸로 메어 달고 대추나무 방맹이로 두 발목 복숭씨를 꽝꽝 우려 때려가며 부려먹을 일이로 돼. 사역인자라. 그래 공돈 속돈 바칠 테면 지체 말고 곧 바쳐라. 얼마나 바치오리까. 너만한 놈을 다리고 다소를 다투겄느냐 하더니 조그마한 주머니 하나를 내어주며 너야 전곡간에 뭘로 채우든지 이 주머니만 가득 채워오너라. 놀보는 속마음으로 저 양반 적재 많이 달라 허거드면 이를 어찌 얽고 잔뜩 염려하였다가 주머니만 채워라니 마음이 하도 기뻐 아이고 예예 그려오리다. 주머니를 들고 제 방으로 들어가 엽전 가득 담긴 주머니를 그 주머니에다 대고 조르르르르르르 부어놓으니 놀보 돈주머니는 홀쭉하니 없어졌는디 샌님이 준 주머니는 여전히 아무 시랑토 않고 가뿐한지라. 놀보이 없어 엄마 요런 잡것 좀 보소 하더니 돈괴를 덕 열어놓고는 도깨미를 불어내어 한 주물 넣어도 간대 없고 두 주물 넣어도 간대 없고 석 주물 넣어도 간대 없고 다 주물 넣어도 간대 없다. 사돈이라 이런가 양돈으로 넣어보자. 한양을 넣어도 간대없고 성냥을 넣어도 간대없고 단양을 넣어봐도 아무 흔적 없어지니 횟돈으로 넣어보자.
분양식 묶은 돈을 한 다발 넣어도 간대 없고 열 다발 넣어도 간대 없고 초반이 생긴 뿐이 붓을 덜 양이면 주둥이를 쫙 벌리고 산땡이도 들어갈 듯 넣고 보면 생기난 듯 아무 흔적한 곳 없네. 아이고 이게 무슨 주머니냐. 생겼구나. 주머니를 들고 와서 양반 앞에가 엎드러져서 아이고 여보시오 상전님 이게 무슨 주머니인지 사으란 죽일 주머니오. 아무리 집어넣어도 한강투석 되고 마니 이게 어쩐 일이니까. 저 양반 호령허되 에라 이놈 간사하다. 공돈 속돈 받자 하면 몇만 냥이 되겠으나 수말리 먼먼 길에 연극이 괴롭기로 양쪽 배를 생각하여 주머니만 채우라니 아무것도 넣지 않고 이 소리가 웬 소린고? 내 저놈 매어 달고 방맹이로 오려라! 좌우에서 대답 소리 놀보 정신이 아득하여 그 자리 다시 없어지며 피난이다 피난이다. 상전님 장은 덕택 살려줘 피난이다. 살려줘 살려줘 공돈 속돈 또 바치 제 정겨줘 버니는 치를 수 없소. 네 소원이 그렇다면 네 할애비 양주부터 네 빈대회 헐며 너구연 놈 자식까지 매명하에 3,000냥씩 21,000냥을 곧바쳐라. 안일잔마을 허여서는 내 놈 마저 여기다 뜨리라. 주머니를 쩍 벌리니 놀보가 질세고요 목을 딱 움츠리며 예 품부대로 바칠 테오니 제발 그 주머니 좀 넣으십시오. 놀보가 밖에 나가 흙가로 전답을 잡혀다가 21,000냥을 바쳤구나. 실근 실근 담궈주소 덕질이야. 여보소 여꾼들 말을 듣소. 계집 연어 방정 땀에 나올 보물도 사가 되겠구나. 시리렁 실건 덕질이야. 청룡코 좋은 보물 이박통에 있을 테니 일락서산 돌점으로 어서 급히 담궈주소. 허으로 덥질이야. 박이 반만 벌어지니 상여 한 채가 나오는디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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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농 찬호와노 차의가리덤
사도 환옥 북망산이 뭐다 더디 돌보집터가 북망이로구나 어허농 찬호환옥 여보소 상여꾼들 자네도 죽으면 이 길이오 돌보도 죽으면 이 길이로구나 어허농 찬호와노 상제 하나가 나오면서 아이고 아이고 서론지고 가난이 원수로다 싹 백냥의 몸이 팔려 허드름에 보기 쉬었구나 어느 어놈차 허이가리덤차도 환옥 관음보살 관음보살 하더니 상여를 턱 내려 놀부 안방에다 영구를 모셔놓고 상제 500명이 울면서 꾸역꾸역 나오는디 어쩌여 상제가 500명이나 되는고 하니 제비왕이 놀부를 망해줄 양으로 풍망산에서 제일 가난한 귀신들만 말끔 싹을 주고 사서 보낸 상제들이었다. 상제들은 아이고 아이고 울음을 우는디 허저 같은 상해꾼 32명은 눈을 딱 부릅뜨고 병력 같은 큰 소리로 쥐놈 놀부 어디 갔나 병풍치고 어제 쌈놓고 족대에 밀을 촉히고 향로에 향피어라 재물 먼저 올리누어 상식상 곧바쳐라 밤더울라 불대지 말고 들어갈라 굴뚝을 막어라 만일에 지체어 나는 죽고 남지 못하리라 놀보가 황급어여 대강거행 헌연우어 상제전문안허고 공손이여짜오되 어떠하신 상행찬지 내력이나 사이다 상제가 대답어되 우리 댁도 생원님들을 찾아보시량으로 첫방통 행차하셔 너를 숙양하여 주시고 환행차하시노 네 정성 극진하여 자식보다 낫더라고 매일 자랑하시더니 노인은 병환이라 병환 나신 하루 내에 별세를 하셨는디 놀부 안방터가 장이 좋은 명당이라 찾아가 내 말하면 반겨하라 그럴 것이니 갈 길이 뭐다 말고 개가서 장사대 만일으심을 어거들랑 이것을 보여주면 신적이 될 것이다 제3요원 허시기로 상행차 모시옵고 푸른 천리에 왔노라 어서 바삐 집드더라 이 야단을 하면서 신적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노생원님이 평생 애지중지하시던 바로 이것이다 하며 소매 속에서 능청낭 주머니를 실그머니 내놓는디 놀보가 이걸 보아노니 송장보다도 더 칭헌지라 즐거워요 꼴구 없죠 상제님 살려주시옵소서 노생원님 허신 유언 임종씨 정신없어 혼미 중에 헌 말씀이오 이놈아 정신없는 말씀하실 노생원님이 아니시다 아이고 아이고 하관 시각 늦어질라 지체 말고 집 뜨더라 아이고 아이고 놀부 기가 막혀 상제님 산세이치로 말하더라도 이터가 명당이면 일조에 이렇게 폐가가 되오리까 이터는 벌써 집 나가버린 터이 없고 이 집보다 더 좋은 명당이
얼마든지 싸웁니다. 이놈아, 네 집보다 더 좋은 명당이 어디가 있단 말이냐? 아이고, 아이고. 놀부가 그 통의 명당을 이르는디 거기에도 불타져 죽을 심술이 들었던 것이었다. 명당을 이를게 들으시오. 명당을 이를 테니 들어보. 강원도 금강산은 포코 농구열이 명당이오. 평상도 태백산은 장군 출두열이 명당이오. 전라도 지리산은 노서 하전열이 명당이오니 그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놈 그곳을 멀어 어찌 갈고. 그러면 가까운 복덕촌의 박흥보 집이 그터 성조로 일조에 억심만금 부자 되온 천하의 제일 가론 명당이 오지. 그리로 온 상을 없소서. 흥보집이 그렇게 좋은 명당이요? 그러면 우리는 흥보집으로 갈 터이니 너는 이턱값으로 상제 500명과 상액군 32명 매명 하에 100량씩만 내놔라. 놀부 어이없어 묵묵부다 만졌으니 상제 500명이 상정막대 죽혀들고 우방매질로 두다리며 주머니다 넣기로 작정하니 놀부가 질색어요. 아이고 예예 파치오리다. 놀부 놈이 밖에 나가 절반금에 전답을 팔어 53,200량을 갖다 주니 상해꾼들 돈을 받어 상해의 짊어실 공은 엄차 소리오며 아이고 버거워 못 가겠다. 노생원님 분부대로 중요지대에 주고 가자. 두어 걸음 나가더니 놀부 홀교원 간 곳 없네. 그때여 동네 구경꾼들이 물밀듯이 달려드니 놀부 더욱 부끄럽고 화가 나서 박안통을 간신히 들어 던져버린 것이 밥통이와 제끈 깨어지고 돈이 마구 쏟아져 나온 것을 구경꾼들이 모두 다 추워가지고 뿔뿔이 도망을 하였구나. 놀부 기가 막히고 화가 나면서도 한편은 또 좋아라고. 그러면 그렇지 선윤 후길이오 고진 감래라니 자 또박타자. 넷째 통을 타더니 그 속에서는 줄봉사 가진 병신들이 나와 놀부놈 재산을 또 털어가고 이번에는 다섯째 통을 타는 뒤 박이 건지 벌어지니 사당패 솔대패 등무들이 꾸역꾸역 나오는 뒤 사당패가 앞을 서 나오며 난심아 죽저라 세서나 옥남아 속오든 놈 장구진 놈 꾸역꾸역 나오더니 놀부집 앞마당에다 구경서거를 버려놓고 무사당 거사들이 흥얼대여 노래한다. 구경을 가자 구경을 가잔다. 한라산도 백두산도 지리산도
되었더라. 왠간 화초를 다시 멎더라. 맨드람이 봉선하며 외철 죽친 달을 내라. 여기도 넌 줄 심었고 저기도 넌 줄 심었구나. 강원도 금강산으로 구경을 가자 한다. 에루안배와로 오구나. 놀보놈이 기가 막혀. 좋다, 잘 나왔다. 나오던 중 제일이다. 돈은 쓰는 돈이니 나온 걸음에 잘들 놀아봐라. 이때 또다시 솔대패 한 배가 나오는디. 광대섬진 놈까지 발진 놈 솔대면 놈이 나오더니 놀보 앞에다 대를 세우고 훨씬 널리 털을 잡고 각색제비가 들어서더니 해금 소리는 고개고개 퉁소 소리는 뚜루루. 다령장단 검무춤에 번개 쏘고는 똥굴똥굴. 진광쇠 북장구럴 신명내역 짓두다리니 구경꾼이 만장이라. 이렇듯 뛰고 놀 적에 이웃집에 열렸던 박안통이 몹시도 바빴던지 구시월 알밤 벌어지듯 저절로 딱 벌어지더니 각설이패 풍각쟁이 조란이패가 또 나오는디. 각설이패가 앞을서 나오며 뜨르르르르르르르르르 들어왔소. 구름 같은 댁에 신선 같은 따그네 들어왔소. 각설이라 먹설이라 종설이를 짊어지고 죽지도 않고 또 찾아왔소. 뜨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몰아 장타령 희노약고 독과장 푸른 퍼들김 내장 무창보수와 순장 시와연풍에 나간장 속수삭다 고산장 철철 흘러장수장 삼도도해금산장 일색춘향은 곡성장 오늘까도 지난장 요코풀었다 응덕장 술은 있어도 무주장 술은 싱거도 전주장 물을 타도 원주장 요 탁주를 먹어도 청주장 돈을 내도 공주장 맨술을 먹어도 안주장. 어서 가자 어서 가 오란 곳은 없어도 우리 갈 곳은 바쁘고 놀보새님 소위 가기 없이오. 한참 일이 논일 적에 또 방정 맞은 고사 초라니가 구실 상모 단번 기지에 되게 매운 동장구를 턱 밑에 바짝 메고 이놈이 또 방정을 떨고 나오는디. 꽁꽁꽁꽁꽁꽁꽁꽁 헛쇠 통영칠 돌이 입 안에다 쌀이나 서너 말 떠다 놓고 귀가진 저구리 단가진 초마 병실 복실 다 내리고 나전 천냥만 맞춰놓고 신수제수 구사나 올리고 얘기나 한번 막어봅시다. 정월이 월트는에 건 3월 3일에 막어내고 4월 월트는에 건 6월 5두에 막어내고 7월 8월에 드는에 건 9월 9일에 막어내고 10월 동지 드는 나비를 막아내고 9월 매일 되는 애건 주단이 장으로 막아봅시다. 꽁꽁꽁 꽁꽁꽁 꽁꽁. 놀보 기가 막혀. 야 이놈들아 고사구 얘기고 무엇이고 모두 다 귀찮다. 다들 물러 가거라. 귀찮단 말이 웬 말이오. 귀 작은 분을 들어보소. 네 발도 친 당나귀 세 발도 친 통로기 두 발도 친
초라니 패가 한참이 방정을 떨고 난 후 사당패, 솔대패, 풍각쟁이, 각설이패까지 각각 천냥씩 5천냥을 내놓으라고 놀보를 잡들이는디 놀보 할 일 없이 진문서까지 다 잡혀 5천냥을 갖다 주니 문 밖에 나서면서 이 놀불견이었다. 놀보하게 바쳐 무엇이 나오든지 한 통 남은 것 마저 다 보자. 마저 한 통을 타려할제 놀보게 집 달려들어 팍통에 엎드지며 제 발이 많고 많다소 삼도여 명우리 성세 일조 당진되었으니 이 박을 또 달 테거든 내 허리마저 같이 캐소 방성통곡으로 머루니 놀보도 무안하여 여보소들 양줄 풀어 톱치우고 이 박통 갖다 차 대문 밖에다 버리소 톱질렸군 대다보고 양줄 풀어 톱치울제 뜻밖의 박통 속에서 대문포 일방허라 예 방포일성이 꽁 방통이 떡 벌어지며 이런 대장이 나오는디 신장은 발척이요 얼굴이 먹장 같고 표범 머리에 제비턱에 고리 논다 박소염 황금 두 쇠자가 본 장팔 사 바로잡자 천하의 횡횡 얻은 삼형제 중에 말제 되고 오호대장의 둘째 되든 탁군 딱 장의 떡을 하느냐 모르느냐 목을 노려 장받으라 이렇듯 도통하니 벼락이 떨어진 듯 박타던 싹군들 창자 터져 죽은 놈이 예. 여러 명이 되던 반이오 돌보는 예. 온비 백산 기절하여 장군 앞에가 뒤척치르는구나 내 이놈 돌보야 죽은 것이 형제밖에 또 없거늘 니놈은 웻놈으로 칭골욕이를 니 동생을 구박 축출하였으며 평생의 행은 일이 남에게 못 얼릴만 가려가며 허여왔고 더구나 비금중앙 백곡이 해가 없고 사람을 별로 따러 죄 없는 집이었던 무리언 욕심으로 생다리를 꺾어놓고 공박고저 원했으니 그 죄였지 욕나버려 내 본시 생긴 모양 제비턱을 가졌기로 항상 제비를 사랑더니 그 말을 들은 즉시 불꽃 같은 내 성미에 제비왕께 자원하고 내 죽이러 여기 왔다 제비 다리 꺾어놓듯 네 목도 오늘 꺾으리라 장창을 번쩍 들었으나 놀보는 이미 뻗어버려 송장의 침주기로 아무 대답 없는지라 그때여 마당쇠가 진즉 흥부에게 달려가 이 말을 전했겄다
흥보가 이 소식을 듣고 천방지축 달려와서 장군 앞에 엎드지며 아이고 장군님 피난이다 피난이다 장군님 정 피난이다 형의죄가 만상석 죄조심이 마땅하오나 형제는 일신이 온바 형이 만일 죽고 보면 한 조각 병신몸이 사로부터우리까 시름 없이 창을 내리며 눈물 짓고 하는 말이 흥보씨 감격하오 한중실 유왕숙과 늠름한 관공님과 우리 삼인이 도원결이 한실을 회복하려다 광공께서 여몽칸계의 별세어심이 나중은 후대라도 철천지 하거들러니 오늘날 흥보씨는 불충무도 그 형에게 시중여일 공경하신지 나도 중형을 생각하며 눈물간 창을 빠를 모르겠다이다 흥보 손길을 부여잡고 부덕었소 부덕었소 도서히 기기라더니 흥보씨여 덕행 앞에는 참하가 이분을 풀 수 없소 제읍하며 작별하고 두어 걸음 나가더니 Thank you.